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캘거리대학교 이자입니다. 오늘 발표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고 미국에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기계연구소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고요. 기계연구소 초정밀 시스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다시 캘거리대학교의 조교수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메카트로닉스 바이브레이션 진동 제어 최적화 이쪽 분야에 있고요. 타겟 시스템은 생산 공작 기계 로봇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은 다 초정밀 기계, 공작 기계, 로봇 가공 기계 뭐 이런 쪽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 다른 연구자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바이오 쪽이나 뭐 나노 쪽은 연구를 해본 적은 없고요. 뭐 바이오 모니터링 시스템, 뭐 바이오 시스템을 위한 로봇 뭐 이런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루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큰 장비들을 다루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연구 앞서서 저희 캘거리 대학교는 이제 캐나다에는 거의 몇개 되게 큰 공립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큰 공립 학교입니다. 캘거리시에서 가장 큰 학교고요. 알버타 주에는 딱두 개의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유니버시티 오브 알버타랑 그리고 유니버시티 캘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캘거리 대학의 기계생산공학과에 근무 중에 있고 저희 기계생산공학과에는 한국인 교수님이 총 교수님 분들은 한 40명이 넘으신데 거기에서 한국인이 4명이 있습니다. 마치 코리안 갱스터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사이도 굉장히 좋고 같이 협력도 많이 하고 이전에 발표하신 교수님과 김기현 교수님과 저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바이오 쪽 로보틱 바이오 프린팅 뭐 이쪽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이제 시스템은 공작기계 로봇 가공 시스템 뭐 초정밀 시스템 뭐 3D 프린팅 머신 이것 또한 이제 메탈 들어간 건데요. 이런 시스템에 저는 주로 관심이 있고요. 이 시스템에 정밀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가격을 낮추면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깎는 기계에 관심이 제가 많이 있고요. 그쪽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실험실도 메카트로닉스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생산 시스템을 좀더 효율적이고 더 나아가 똑똑하고 인텔리전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 실험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이랑 현재도 많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싶은 게 이제 로봇 가공 쪽이랑 이제 생산 자동화 그리고 진동 저감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분야에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의 두산 공작 기계랑도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기계 연구원 생산연구원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학교들 울산과기원이나 성균관대학교 등등 다 생산 관련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에 있는 회사와 캐나다에 있는 다양한 다른 연구자들과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봇 가공, 두 번째는 이제 센서가 들어간 장비, 뭐 디바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동 저감 시스템이 있습니다. 로봇 가공은 아마 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생산 분야에서 로봇 적용은 대부분 픽앤 플레이스, 뭐 어셈블리, 뭐픽그 공작 기계와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던가 뭐 현재는 콜라보레이션 로봇, 그러니까 협업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에서도 관심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을 가공, 즉 깎는 거에 이용을 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까지 있을까라고 보면은 뭐 현재까지는 절삭력을 적게 요구하는 그라인딩, 뭐 폴리싱, 웰딩 이거 같은 경우는 로봇이랑 그 공작물 간의 컨택이 거의 없고 있어도 굉장히 절삭력이 낮기 때문에 로봇의 영향이 적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밀링이나 컷 드릴링 이런 거는 이제 우드라던가 부드러운 물질 깎는 거에 대체적으로 로봇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렇다면 왜 로봇이 사용이 안 됐을까? 그 질문을 하기 이전에 제가 왜 로봇 가공에 관심이 갖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이제 외국 소식도 많이 듣고 이제 한국에서 카이와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때 이제 항공 사업에서 로봇 가공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생산 분야에는 현재 지금 인력 부족이 굉장히 큰 문제라 사람 대신에 자동화를 많이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항공 쪽에서 이제 뭐 패스닝 뭐 드릴링 이쪽 부분 분야에 있어서 한 2만 개, 3만 개를 현재 사람이 직접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어깨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 미국에 있는 보잉, 뭐 한국에 있는 카이 다 이제 로봇을 사용해서 자동화를 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항공 사업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좀 실패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지금 로봇이 딱딱한 물질을 깎는 거에도 적용이 활발하게 되고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로봇을 딱딱한 물질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많은 절삭력이 이제 로봇 끝단에 가해진다는 건데 이제 공작 기계와는 다르게 이제 로봇이 상당히 약합니다. 보시다시피 구조 자체가 매우 약해요. 시리즈 형태라서 50배 정도의 강성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봇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깎았을 때 딱딱한 뭐 티타늄 뭐 하다못해 알루미늄 뭐 스틸 뭐 그런 CFR 뭐 등등을 깎았을 때 채터라 그러니까 진동 같은 것이 발생을 합니다. 밀링 이렇게 옆으로 쫙 깎았을 때. 근데 만약에 구멍을 뚫었을 때도 이제 구멍의 공구 끝단이 로봇 공구 끝단이 뒤틀려요. 그거 그러한 문제도 있고 이제 벌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깎는 것보다 상당히 로봇은 굉장히 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 패러렐 로봇 같은 것도 제안이 되지만 사실 이 로봇은 이 워크 스페이스가 되게 많이 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깎는 거에는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장점은 굉장히 6축이잖아요. 기존의 로봇 공작 기계는 3축, 더 나아가서는 현재는 5축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6축이고 이제 거기에서 축을 더 추가하면은 뭐 7축, 8축까지 갈수 있어서 그러한 자유도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고 복잡한 물질도 깎을 수 있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공작 기계에 비해서 그래서 그리고 다른 공작 기계와는 다르게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기존의 생산 라인에 쉽게 이렇게 접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용 로봇을 어떻게 하면은 더 단순히 짚고 놓는 것을 나아가서 깎는 거에 공작 기계를 대체하거나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걸로 사용을 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질문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현재 외국 독일, 뭐 체코, 뭐 한국에서 이제 몇몇의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그래서 이제 저희 랩에서는 이제 현재 조그만한 로봇으로 깎고 있고요. 마이크로 스핀들 달아서 깎고 있고, 내년에 이제 큰 로봇이랑 더큰 스핀들이 들어와가지고 깎을 예정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케이블 어시스트 로보틱 시스템이라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로봇 끝단에다가 케이블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시리즈랑 패럴렐 두 개의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로봇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낮은 강성을 해결하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동력학 분석이라든가 뭐 깎아보고 다 했을 때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많이 나와 있진 않은데 여기 지금 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가지고 깎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를 페이퍼를 지금 연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제 시리즈 로봇이랑 하이브리드랑 같이 이렇게 연동을 했을 때 더욱더 강성 높아지고 깎는 거에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라는 것에 대한 그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접 산업에다가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물음은 이제 차차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로봇을 깎는 거에 쓰려면은 되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로봇 연구자들은 키네마틱으로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로봇 가공이 들어가려면 로봇 동력학 모델이 필요합니다. 즉 MCK라는 이 파라메터들을 다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MCK를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 또한 굉장히 챌린지한 거고요. 로봇 조인트의 비선형성이라든가 백래시라든가 뭐 그런 문제들이 이 로봇 모델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제 인더스트리 로봇은 이제 이 제어기가 블랙박스입니다. 기존의 공작 기계와 같이 이 제어기를 오픈을 안 해요. 왜냐면은 여기 공작 기계
뭐 아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뭐 옛날 한국도 뭐 CNC 과제 이런 거가 열렸는데 왜냐면은 그 제역이 안에 있는 거가 다 일본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카 같은 경우도 일본 회사인데 그래서 그 제역이를 오픈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회사의 노하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제역이를 역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추가로 더 제어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 또한 연구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은 이제 이번에 막 서밋한 페이퍼인데 이제 깎을 때 이제 깎는 힘을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 깎는 힘을 가지고 또 로봇을 제어하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보통 장치에다가 센서를 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산업에서는 선호하진 않습니다. 저는 산업 쪽에 접목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옵서버라는 그또 방법이 있거든요. 예측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로봇 끝단에 있는 이제 툴팁에서의 약간의 뒤틀림을 어떻게 하면은 보상을 하냐. 이렇게 보상을 해 봤다라는 거고요. 로봇을 깎을 때 이제 디텍되는 느껴지는 이제 힘을 감지를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해 가지고 이 여기에 흔들림을 보정을 하고 뒤틀림을 보정을 하는 그런 방법론 또한 구축을 해서 최근에 남락 페이퍼에 제출을 했고 이건 컨퍼런스 페이퍼고요. 또 저널 페이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회사와 일을 하고 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캘거리에 있는 생산 회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특정 공정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고급 인력을 24시간 동안 단순히 뭐 되게 단순 작업이라서 그것을 이제 사람 대신에 로봇이라던가 뭐 삼축 시스템이라던가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카메라와 로봇과 뭐 스테이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동화하는 걸 구축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과제는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로봇에 관련된 연구를 소개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있는 이 과제들은 저는 이제 센서 엠베드 디바이스 여기 캘거리에 와가지고 기계연이랑도 과제를 좀 했습니다. 이제 깎는 거에 있어서 이 절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동시에 이 공작물을 깎기 전에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고정을 하는 힘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클램핑 포스라고 하는데 그두 개를 같이 측정을 하고 싶은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계연구원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 캘거리 대학교의 또 사이먼 교수님이라고 센서의 또 전문가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연구를 했고요. 이제 여기는 바이스라고 이게 이 공작물을 끼는 장치입니다. 이것과 기존의 바이스고요. 여기다 공작물을 이렇게 끼면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센서 스트레인 게이지랑 피에조 센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클램핑하는 힘이랑 깎을 때의 힘이랑 그두 가지를 다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 것에 있어서 센서를 내장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누르는 거에 이제 뒤틀림이 발생하면 센서가 깨집니다. 보통 센서는 부드러운 센서가 아니라 딱딱한 센서가 대부분이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뭐 두께도 잘 해야 되고 디자인해야 되고 그런데 이 센서를 이제 저와 같이 공동 연구하는 사이먼 교수님이 센서를 만들었고 이제 저는 이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시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 게이지는 클램핑 힘을 측정하는 데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잘 측정이 되더라. 뭐 클램핑 힘이랑 절삭력이랑 둘다다 측정이 잘 되더라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페이퍼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궁금하시면 페이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발표드릴 거는 이제 진동 흡수제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두산공작기계랑 같이 일을 했었던 분야인데요. 저는 여기 와서도 이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진동 흡수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는 타이완에 있는 큰 빌딩 꼭대기에 이 진동 흡수제가 있습니다. 옵서버라고 불리는데 튠드메스 댐퍼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는 튠드메스 댐퍼가 여기 이큰 빌딩 위에 놓여져 있고요. 이제 지진이 났을 때 얘가 흔들리면서
그 에너지를 얘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아주 간단한 이론이 베이직하게 있고요. 저희 공작 기계에서도 이러한 이론이 지금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런스 툴이라고 있습니다. 보링 바인데 길게 늘어진 바인데 이제 깎을 때 길기 때문에 빨아서 쉽게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이제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바 안에다가 유체랑 러버랑 뭐 그런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튠드메스 댐퍼를 만들어서 진동을 흡수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주상공작 기계에 있는 이런 큰 장비에다가 설치하는 것의 과제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메인으로 했고요. 이제 이 챕터 문제를 이제 주상공작 기계에서 챕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뭐 동력학 분석하고 이제 모델링하고 거기에 있어서 제안한 게 이제 멀티플 튠드메스 댐퍼라고 여러 가지 메스들을 이렇게 예, 튠드메스 댐퍼를 막 쪼개가지고 붙입니다. 그래서 붙여가지고 그 진동을 흡수를 해요. 왜 멀티플 튠드메스 댐퍼를 설치를 하였느냐? 왜냐면 이제 공작 기계는 이제 움직이면서 동력학이 많이 변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 커버를 하려면은 다양한 주파수대의 멀티플 튠드메스 댐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는 방법론을 제가 구축을 했고요. 뭐 이거는 이론적인 방법이고요. 이것 또한 페이퍼에 나와 있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멀티플 튠드메스 댐퍼를 방법론을 구축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자인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을 해서 두산에게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산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착을 하였고 그래서 그걸로 실험을 해봤더니 진동이 많이 감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깎았을 때 아주 잘 깎이더라라는 것이 이 과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또 이것 또한 페이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깎고 이제 깎는 거에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은 이렇게 되고 있고 뭐 애들이 이제 제가 로봇 가공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애들이 또 많이 로봇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로봇 깎고 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펀딩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